우엉차는요, 네. 그냥 드셔보시고 나면 이게 좀 쓴맛이 나는 것 같아, 탄맛이 나는 것 같아, 원래 이게 우엉차 맛인가 봐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향까지 한번 느껴보실 수 있는 차라는 게 오늘 다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방송 중에 오시면, 이거 아마 시중에서 돼지감자차 보신 분들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천연 이눌린 성분이 들어있다고 해서 이 돼지감자차 건강 생각하시는 분들이 일부러 요거 좀 구할 수 없나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홈쇼핑에서도 가격이 한 봉에 9,500원이에요. 근데 오늘 방송 중에 요한 봉이 아니라 무려 두 봉을 챙겨드립니다. 지난 방송에 요한 봉만 가져가셨는데 오늘 방송 중에 오시면 두 봉을 해서 오늘 방송사상 최초! 최다 구성으로 맞춰드리는 날이니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미리 주문하신 분들도 굉장하시고요. 네. 저도 진짜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네. 아는 주변 지인들에게 오늘 조건 너무 대박이니까 네. 제가 홀딱 반한 구성이니까 오늘 함께하란 말 함께 드리고 네. 왔거든요. 오늘 하시면 정말 후회 없으십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방송 중에 얼만큼 제대로 만들었는지 직접 보여드릴게요. 방송 중에 지금 보시면 요게, 이거는 비닐이 아니네. 저렴한 포장들은 비닐 포장일 수 있어요. 하지만 백화점 입점 브랜드 쌍계명차의 우엉차는 다른 게 알루미늄 은박 포장돼 있어서요. 우리가 커피도 로스팅 잘한 다음에 보관 잘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잘 덮어낸 걸 보관을 정말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포장까지도 깔끔하게 만들어드렸고 지금 보시면 우엉 하나하나가 굉장히 실하게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를 갖다가 생수병이나 아니면 따뜻한 물에 우려 드시면 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시원하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뭐, 내조 활동하시고, 네. 밖에만 나가도 정말 덥다, 땀이 네. 난다라는 말막 나오시잖아요. 네. 이럴 때 수분 섭취를 우엉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네. 수시로 이렇게 먹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위에다 조금 몇개 얹었는데, 미리 좀 우려낸 거예요. 요거는 한 15분 정도 두시면 찬물에서도 요렇게 진한 물이 우러나오는데요. 어때요, 맛이? 깔끔하면서도 네. 굉장히 구수해요. 특유의 텁텁한 맛도 없고 네. 탄 맛도 없기 때문에 진짜 명인이 만든 우엉차는 이렇게 다르구나 싶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오늘 우엉차도 찬물에 우려 드실 수 있고 돼지감자차도 따뜻한 물, 찬물 구분 없이 우려 드실 수 있으니까 네. 시원하게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팁을 조금 드리면 저는 요즘 날씨가 더워지니까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아니면 가족들이 밖에 나갔다 와서 물을 많이 찾잖아요. 그럴 때 시원한 물을 우엉차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니면 돼지감자차를 좀 먹었으면 좋겠다, 몸에 좋으니까 가족 먹였으면 좋겠다 하실 때는 이렇게 얼음을 넣어서 끓여가지고 시원하게 식힌 다음에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네. 그때그때 우리가 갈증 해소할 때도 너무너무 도움이 되거든요. 맞아요. 자, 오늘 방송 중에 오시면 고객님 가장 많이 챙겨드리겠습니다.